쥐들도 이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 점만 빨려놓고 그냥 혼자서 새끼들을 팽개치고 핥아주지도 품어주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 부족한 엄마에게는 아주 사랑이 모성애가 넘치는 새끼를 다 품고 있고 그런 쥐 새끼들의 그 이 면역력을 검사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다? 예? 예, 그렇죠. 얘들은 T세포 유전자가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 예? 얘들은 강한데. 그래서 엄마를 바꿔주니까 어떻게 됐다? 얘들의 면역력이 또 바꿔졌어. 자,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에너지죠.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존재해. 그래서 유전자도 변화시키고, 그렇죠? 물을 끓이고, 그렇죠? 이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건 에너지요. 그건 확실히 존재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 사랑이라는 약. 결국은 사랑이 약이 되는 것은 사랑은 확실히 에너지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 속에 사랑을 담고 있을 때와 증오심을 또는 분노를 두려움을 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와 내 유전자는 완전히 상태가 달라진다. 요즘은 그 ChatGPT이라는 검색 이제 오픈 AI라고 그래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딱 하면 쫙 나와 답이.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을 하면 이제 사랑이 사랑이란 것이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글은 아무 답이 없어. 왜? 질문이 너무 뭐예요? 너무 평범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오픈 AI는, 사랑이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끼칩니까? 이렇게 통 물으면, 그 과학적 증거들이 쫙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심심할 수가 없는데 좀 뭐 하면 질문이 있으면 그거 탁 치면 답이 쫙 나와. 그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장수에 대해서 강의했잖아요.
장수에 대하여 강의할 때 무슨 얘기 했죠, 제가? 텔로메어. 텔로메어. 보세요. 다 잊어버린다고요. 진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강의는 잊어버렸다라고 치고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잊어버릴수록 그 에너지가 낮아 떨어져요. 내가 알고,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도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게 에너지 게임이에요. 질병이 치유는 결국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 유전자는 작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뜻 중에는 최고의 뜻이야. 그렇잖아요. 최고의 뜻이지. 사랑보다 더 좋은 뜻이 어디 있겠어? 왜? 그 사랑은 생명인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결론은 사랑하는 쪽으로 낼 것이다. 라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자꾸 다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조건적인 결론을 내고 말아요. 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해. 그 조건적 결론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없는 본능적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의 본능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하다가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본능대로만 결론을 내리고 행동하고 생각하다가는 이거는 계속 뭐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망적 본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 이해한다, 사랑하도록 하자. 이거는 그런 본능은 우리 속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랑을 해주고 싶으나 할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제 어려운 힘든 일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내가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결국 보면 내가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말았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라는 것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7장을 얘기했죠. 얘기해도 그러면 이제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이렇게 다 돌대가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잘 잊어버릴까?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그 이유가 뭘까? 바울은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내가 미워하며, 미워하며, 혹은 화를 냈다, 결국은. 그렇게 한다면, 근데 그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거야.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진 거예요.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왜? 나는 그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버려. 그게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빨라요. 어떤 때잘때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안 꿨으면 좋겠어? 나 꾸기 싫어. 그렇죠? 아주 이 꿈은 너무 싫어. 그런데 이런 꿈을 내가 꾸고 있는 거야. 너무 싫은 꿈을. 그러면 그 꿈을 내가 계획해서 내가 꾸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T세포가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갔죠. 그죠? 나는 몰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닌데,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갔어. 유전자가 켜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난 몰라.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뭐를 조절하면 돼? 우리 몸에 계속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 뇌파도 조절할 수 있지. 영적 에너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왜냐하면, 우리 유전자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전자파의 지배를 받잖아. 그렇죠? 우리가 엑스레이를 받으면, 엑스레이도 전자파니까, 그 전자파가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변질시키고. 그래서 좋은 전자파의 알파파, 바로 들어오는 것만을 우리 유전자는 받아서 회복도 되고 잘 켜지게 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거 배웠잖아. 우울증 환자가 무슨 치료받는 거? 자석. 그렇죠. 그 자기파. 자기파나 전자파나 사촌간이다. 그거를 정신과 의사가 조절해서 넣어주면, 알파파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엔돌핀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기분이 좋아져. 그거는 내가 한거 아니잖아. 외부에서. 네. 정신과 의사가 넣어주는 그 인공적으로 조작된 전자파, 자기파를 넣어주니까 내가 아무 노력 없이
우울증이 싹 없어져. 그러다가 어떻게?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그래. 그럼 유전자가 다시 팍! 꺼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꿈도 아닌데 막 꾸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때는 사람을 다 죽여, 세상에. 그렇죠? 그것을, 그것도 내가 꾼 게 아니라 그것은 알고 보면 누가 하는 장난이야? 악령이 내 팔을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영적 에너지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가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절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그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게 나는 원하지 않는 그 증오심이 솟아나서, 나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증오, 그리고 화를 내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죄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구나. 왜? 내 몸 안에 아직도 그 본능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파리들이 암수컷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 교미하는 행동도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능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유전자에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렇게 날개를 진동시켜가지고 세레나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것 다 본능이야. 그거는 학습한 것이 아니야. 배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모성애가 부족한 엄마지는 알고 보면 모성애를 발휘하게 하는 유전자가 많이 꺼진 상태. 그래서 그것은 뭐냐, 유전자가 잘 발달되지 않았어. 왜?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경우. 이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미워.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로 해보면 알잖아. 어떤 때 꼴도 베기 싫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막 신발도 보면 미워. 그냥 어떤 때. 특히 시어머니 신발. 이제 그런 현상들은 우리 본능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본능을 제어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나는 분노하지 않겠다.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 왜? 미워해보고 내가 분노해봐야 내 유전자가 꺼지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라는 것이 아무리 확실해도 그 미워하지 않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미워졌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 내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게 하는 프로그램, 유전자를 켜준 무슨 영? 악령의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쭉 나가면서, 뉴 스타트를 이제 집에 가서 하시면서, 가장 싸워야 될 부분이 이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전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렇죠. 이거를 자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돼. 기도하고, 또 강의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강의를 그냥 안 들어버리면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이제 이게 막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세상에 우리의 본능적 분위기가 넘쳐 흐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의 그 대결 속에서 악령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재발할 수 있는 유전자가 또 꺼져버리게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악령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일까? 봐, 뉴스타트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악령은 우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를 다시, 어떻게, 다시 또 듣고, 강의 들으면서 또 박수 또 치고, 걱정을 벗어버리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이 성경의 잠언에 나오죠.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지켜야 될 것은 너희들의 뭐예요? 마음이다 그러잖아. 이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뜻을 주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자꾸만 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뜻을 자꾸 연속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주어서 네 유전자를 켜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다시 또 잃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간직하라라는 뜻이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키라는 것을 자꾸 도덕적으로 그냥 하기 싫어도 행동으로 착한 것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로만 지켜요? 행동으로. 나, 어?
가늠한 일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하나님은 그런 수준을 무슨 수준이라 그래? 도덕적 수준. 하나님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도덕적 수준을 초월해서 무슨 차원? 사랑의 차원. 그것도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수준으로 너희들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그래. 참,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느껴야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지지가 않구나. 원수가 사랑해지지 않구나. 이거를 자꾸 느껴야 될 필요가 뭐예요? 그래야만 그 필요, 그것을 자꾸 느껴야만, 역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나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본성적인 죄인이구나를 내가 다시 또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러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자꾸만 그 은혜에 배가 고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에 배가 고픈 사람은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라는 생각에 우린 지배받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천국 못 가겠어? 그러면 그런 순간이 딱,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 정도 자격이라면, 이 정도 영적 수준이라면, 또는 이 정도 도덕적 수준이라면, 다른 사람들 보면 훨씬 나보다 못한 게 확실히 보여. 그래서 남의 수준, 다른 사람들 수준이 낮은 거 보면, 나는 쟤보다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깜빡 잊어버리고 도토리 키재기만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자꾸 나는 됐어라는 생각에 빠져버리도록 그런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리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그 생기,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참 한 발 앞서 갔어요. 왜? 생기라는 것은 기는 뭐예요? 에너지 아니에요. 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존재. 그것도 뭐 해주는 에너지? 유전자를 켜가지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라는 말을 우리 단어 속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저 사람을 보면 생기가 넘쳐. 말을 아무나 다 하잖아. 그 모든 사람의 그이 생각 속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기 또는 뭐 활기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영어권에 가면 생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예요. 생 그러면 뭐예요? life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는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죠? 생은 life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너지니까, life energy라고 그러든가, 주로 할 때는 life force라고 해요. force도 힘이란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 미국 사람 자치인들도 참 뭔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life force. 근데 우리는 생기, 그럼 뭐예요? 다 알잖아. 그 참, 이, 그런 면에서 훨씬 앞장서 있어. 그래서 이 생기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생기의 본질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진, 선, 미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진선미를 합하면 그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제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언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이 말은 내 안에 아직도 뭐가, 누가 활동하고 있다? 악령이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내 본능, 내 유전자는, 그 악령들이 형성해 놓은 본능적 유전자가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결국 유전자는 본능적인 사망적 유전자밖에 없다고. 왜? 무조건적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초파리가 이렇게 날개를 진동해서 이제 암컷을 꼬시는 그 본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유전자가 있거든.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유전자가 없으면 우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직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하게 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근데 마음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우리 몸은, 우리의 이 사망적 본능적 유전자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 즉 성령을 받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뭐 본능적인 우리가 뭐예요? 정성이요.
그건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의 본능이 죄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내 마음 속에, 와, 디스커버리가 참 좋다. 나도 저거를 잘 타봤으면 하는 것이 죄인 줄을, 뭐요? 몰랐다는 거.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은 걸로 어떻게?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들의 몸은 무슨 몸이다? 죄의 몸이다. 우리가 성령은 받았으나 내 몸은 죄의 몸이다. 내 몸은 그 죄적 나쁜 본능을 구성하는 그런 유전자들로 꽉 찬 세포들이다.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그 몸이, 그 유전자들이 없어져야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이 죄의 몸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 아까 로마서 7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안 된다 이거야. 나는 내 원수 저 미운 놈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결국은 화딱지가 나고 결국은 밥맛이 없어지고 내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하나도 없이 유전자가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그대로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돼야 돼? 그게 없어져 버려야 돼. 그 유전자가 없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 그 죽음을, 그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 죽고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지. 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탁 못하면, 아니, 나 안 죽었는데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 카노? 이게 무슨 소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이 말은 우리의 그 본능적 유전자는 다 없어지면 그때 우리가 마침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죽은 자라야만 죄에서 벗어나 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이 말이야. 왜? 왜 우리가 여겨야 돼? 하나님이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결국 사도 바울도 미워하고 화가 나버렸어. 그러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시지 않을 거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데? 죽은 자로 여겨지는데 내가 뭘 죄를 지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라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다윗도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결국은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나도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뭐 나 죽었잖아. 그 죄의 대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죄 안 지은 것처럼 왜 죽으면 더 이상 죄 못 지니까. 그렇죠. 죽은 자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참 이거 이런. 근데 여러분이 듣고 박수 쳤죠?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다시 얘기해보라면 안 됩니다. 또 헷갈려. 그것은 우리들의 본능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가 돼야, 내 마음에 평안이 와. 그냥 듣고 박수 한번 치고 나면, 그 순간은, 와, 그렇네.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되고 있고, 이제, 감사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한 3일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그 놀라운 복음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계속 2부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번 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에서 또 다른 얘기한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골라서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완전히 복구 되어서 회복,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우리 딸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또 놀라곤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놀라움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연속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마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랑의 맛을 보고 또 보고 또 감동받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유전자들은 그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복구 회복되고 또 회복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